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디고입니다. 이번 코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코너입니다. 이렇게 올파스텔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를 감을 잡기가 힘드시잖아요. 제가 올린 영상도 그런데 진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뭔가 건너뛴 기분이 들어요. 처음부터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로부터 정해드리겠습니다. 올파스텔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이걸로 바로 사세요. 그냥 소프트 올파스텔입니다. 케이스가 좀 예뻐요. 이거 72색이고요. 이거에다가 흰색만 또 추가로 낯색으로 팔거든요. 그것만 구매해 놓으시면 뭐 1년, 2년 정도 취미생활 하실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이는 이걸로 사시면 됩니다. 문교 올파스텔 전용 스케치북. 크기는 A4용지 크기고요. 30장 들어있습니다. 종이를 고정해서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화일첩이에요. A4용지 화일첩. 이런 식으로 클립을 바로 집어서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종이를 얹어서 테이핑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마스킹 테이프. 만약에 집 주변에 다이소가 없다 그러면 페인트 가게 가시면 이런 거 있어요. 종이를 이렇게 화일첩에다가 고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봉. 면봉 사용하시는 분 있는데 저는 사용 잘 안 해요. 이거 꼭 사세요. 다이소에 가면 있습니다. 100몇짜리 2,000원밖에 안 해요. 진짜 좋습니다. 이거 하나씩 뽑았어서 굉장히 간편하고요. 손에 묻은 올파스텔들을 잘 닦을 때도 굉장히 잘 닦이고요. 이런 올파스텔에 다른 색깔들이 묻어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잘 지워져요. 그냥 종이 같은데 막 문지는 것보다 이걸로 닦아주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새 것처럼 되죠. 여기까지가 재료 끝. 자, 이제 재료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그림을 그려야겠죠. 하늘. 하늘에 구름이 조금 있고 바다가 끝에 조금 수평선이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색. 자, 이거는 222번, 265번, 231번, 224번, 244번. 부러진 거 이렇게 사용한 것도 있어요. 똑같은 색이에요. 흰색. 다섯 가지 색깔로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렇게 연습지에다가 하시는 것도 좋아요. 칠해보셔가지고 자, 하늘은 이렇게 들어갈 거야. 좀 밝은 색. 내려오면서 밝아지니까 이렇게 위에서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에메랄드 빛으로 바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짙은 색으로 위에 하늘부터 표현해 줄게요. 이 종이를 3등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3분의 1보다 조금 더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다음에 자, 밝은 하늘색 265번 이걸로 여기 3분의 1 지점 있죠. 여기서부터 그 위쪽에 겹치는 데까지 타고 올라갈 거예요. 쭉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왔다 갔다 하면서 어두운 색을 내려주기도 하고 올려주기도 하고 좀 어색한 부분을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이걸로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블렌딩이라는 걸 해주는 건데요. 그냥 이런 거 비어있는 데를 문질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이거 뭉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칠하신 다음에 내려와서 적당히 이렇게 문질러 주다가 여기서 바로 밝은 부분으로 가시면 이 손에 묻어있는 어두운 색 때문에 이게 색이 좀 안 예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아까 보여드린 이 화장티슈로 손을 어느 정도 닦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닦아줘도 안 묻어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밝은 색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자주 닦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닦아서 계속. 자, 그럼 좀 자연스럽지가 않죠? 이거를 다시 어두운 색을 좀 더 내리셔도 되고요. 풍경을 할 때 풍경이 좀 쉬운 이유가 인공물 같은 거는 굉장히 형태가 틀리거나 이러면 어색해지는데 자연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은 시시각각 변하고 정해진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딱 깔끔하게 그라데이션이 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칠해주고 경계만 블렌딩만 해줘도 푸름이라고 우길 수가 있어요. 그냥 자유롭게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크기가 너무 똑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는 좀 이렇게 크게 하나는 이만하게 일단 손가락에 좀 힘을 빼고 살짝만 닦아낸다는 느낌 말고 위에서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이렇게 밝은 색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이 위에 흰색을 이용해서 구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밝은 부분의 중간 정도부터 해서 띠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구름 띠를 멀리 보이는 구름 띠 칠하고 깨끗한 손으로 블렌딩을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게 표현되거든요. 너무 복잡하게 하면 또 그릴 때 따라하기 힘드니까 이 정도로만 표현해 줄게요. 하고 이런 데 밝은 부분들을 이렇게 햇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쬐는 부분이 있겠죠. 밝은 부분 위에서 살짝 45도 방향으로 자 여기도 조금 밝은 부분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살짝 풀어준다는 느낌으로만
자, 이제 바다를 칠해 보겠습니다. 짙은 색으로 231번으로 이 남은 부분 중에서 세 등분을 해요, 또. 그래서 3분의 1 지점까지 칠해주세요. 224번 전체를 다 칠해주세요. 여기 살짝 겹치게 손을 깨끗이 닦아주고 블렌딩을 해볼게요. 여기 경계선도 살짝 한 번만 왔다 갔다 한두 번만 해서 수평선을 표현해줍니다. 이대로 사실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파도 같은 거를 느낌나게, 물결 느낌나게 칠해줘 볼게요. 이렇게 일자로 가다가 끝나고 또 살짝 아래쪽에서 좀 가다가 끝나기도 하고 그 위에서 또 시작돼서 물결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면 저 멀리 가면 파도가 작아지잖아요. 이런 정도. 그리고 아래쪽에도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군데군데 흰색을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멀리 가면 얇고 작게 살짝 하나씩, 가까우면 파도가 크고 가까우니까 좀 큰 파도가 있겠죠. 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볼게요. 테이프를 떼보는데 여기서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내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떼주시면 만약에 종이가 찢어지더라도 이 그림이 찢어지진 않거든요. 굉장히 쉽게 완성이 됐죠? 어려운 거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잘 안 되는 부분이나 어려운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있는 하늘 풍경화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